Let's sing along. Hi, Lumi. 노래 잘 들었나요? 오늘은 The Magic Hat이라는 노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단어를 볼게요. Magic. Magic 뭐죠? 맞아요. 마술이에요. 마술. Hat 뭐죠? 아, 맞아요. 모자예요. 모자. 마술 모자에 대한 이야기네요. 이 친구의 이름은 샘이에요, 샘. 지금부터 읽어볼게요. Sam has a hat. 샘이 모자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있죠? On his lap. Lap은 무릎이에요. 샘이 무릎 위에 모자를 가지고 있어요. The cat has a bat. 그리고 이 고양이는 뭘 가지고 있죠? 맞아요. 박쥐를 가지고 있어요.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다음 볼게요. Sam takes a pan. 샘이 후라이팬 같은 팬을 집었어요. Out of the hat. 모자 밖으로. 모자 밖에서, 모자 안에서 꺼내서 펜을 꺼내들었어요. 그쵸? The bat, 박쥐는 sit on, 어디 어디에 앉았어요, 위에. The pen, 그 펜 위에 앉았어요. 샘이 펜을 꺼내고 그 펜 위에 bat, 박쥐가 앉았다. 그쵸? 그 다음. Sam takes a ham. Sam이 이번에는 햄을 꺼냈어요. Out of the hat. 모자에서. The bat. 그리고 박쥐는 sit on. 어디 위에 앉았어요? Sit on the ham. 햄 위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쵸? 자, 이번엔 Sam이 뭘 꺼내나 볼까요? Sam takes jam. 이번에는 Sam이 jam을 꺼냈어요. Out of the hat. 모자 밖에서. The bat sits on the jam. 그리고 박쥐는 그 jam 위에 앉았어요. The cat sees the jam. jam을 꺼내니까 고양이가 입맛을 다시면서 jam을 보고 있어요. Sam puts jam. 샘은 잼을 뿌렸어요. 어디에 뿌렸죠? On the ham. 샘은 잼을 햄 위에 뿌렸어요.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Where is the cat? 고양이가 어디 갔죠? 고양이 얼굴이 없어졌어요. The cat is 고양이는 어디 있다고요? In the jam. 맞아요. 잼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먹으려고 하다가 쇽 빠졌나 보다. 그쵸? 사람들이 막 웃고 있네요. 자, 그 다음
find and 찾아보세요. 그리고 circle each word. 각 단어들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볼 단어들은 마술사, 주인공이 샘이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항상 어디 위에 앉아있던 bat, 박쥐가 있었고, 후라이팬, 팬이 있었고, cat, 야옹이, 고양이가 있었고, 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잼이 있었어요, 그쵸? 자, 지금 여기 고양이가 뭔가를 들고 있어요, 그쵸? 자, 이 안에서 루미가 단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샘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단어들은 이제 하나씩 찾아보세요. bat, 이번에는 bat를 찾아볼까요? bat 찾아보세요. b로 시작되는 걸 찾으면 되겠다, 그쵸? b가 어디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b 여기 뭔가 b가 있어요. 근데 ba 다음에 뭐가 없고 b 밑에 a가 있고 t가 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알겠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bat. 자, 다음 뭐가 있죠? pen 찾아볼까요? 자, p를 찾아봐요, 우리. p가 어딨죠? 맞아요. 여기 있다. PAN. 찾았어요. 그쵸? 자, 다음. cat 찾아볼까요? cat은 C로 시작되네요. C를 찾아볼게요. C가 어디 있을까요? C가 어디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여기 있다. 그쵸? CAT. 아우, cat. 이렇게 돼 있네요. 맞아요. 자, 그 다음, 햄은 어디 있을까요? H. H. 여기 보다 보니까. 여기 있구나. 햄. 맞아요. 잼은 어디 있을까요? 잼. J를 찾아볼까요? J. 여기 J가 있는데, JAN. JAN은 아닌 것 같고, 그쵸? 이건 아니고. 그럼 밑으로 볼까요? JAM.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다 찾았다, 그쵸? 이번에는 새로운 책이 시작되면서 단어들이 좀 어려워지고 길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루미는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아버지랑 재밌게 해봅시다. 자, 그럼 시간 날 때마다 앞에 노래 한 번씩 더 들어보고, 혼자 공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안녕.